무슨 신타로가 어딨어? 어? 밑에 댓글 또 겁나 달려도 뱉겠습니다. 나니까 뱉는 소리야. 인정 안 합니다. 나는 양심을 쥐어뜯으면서도 제작기를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죽어서 말명하는 거야. 어떻게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,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성찰을 할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옵니다. 팔자땜을 한 거야. 네가 죽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집안이 크게 잘못되고 우환이 클수 있는 걸 네가 귀신 노름하면서 돈 까먹고 세월 까먹으면서 팔자땜 했다. 세이브 시켰다. 가능합니다. 네. 그러고, 이제 두 번째는, 이거 1부, 2부 나눠도 되니까. 자, 두 번째는, 치료가 안 돼.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못 내려놓는 거야. 처음 케이스는 자기 성찰. 아, 내가 진정한 영검을 뜨고 신이 있다는 거를 내가 확연하게 느낄 수 없고 아리까리하고 내가 봐도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뭔가 아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으로도 땜을 받고 타로라도 배워서 뭐 타로 신점 응? 아니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100년, 200년 전에 타로가 어디 있었니?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옛날 고전에 오리지널 강신무가 무슨 타로가 있어? 방울 부채흔들고 엽전 쌓아 이렇게 만지다가 그냥 막 뱉어야 그게 무당이지. 무슨 신타로가 어딨어? 어? 밑에 댓글 또 겁나 달려도 뱉겠습니다. 나니까 뱉는 소리야. 인정 안 합니다! 나는.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제자인 거를 끌고 가. 그 모든 죄의 업은 누가 집니까? 그 모든 죄는 자식들, 가족들, 후손들이 업보를 짊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 응보는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말에 설명했던 자기 성찰을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인정하는 케이스는 삶의 인생의 큰 고비를 몇년 동안 귀신 노름하면서 팔자를 떼우고 자기 성찰을 해서 정말 신은 존재하심을 이해하고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은 내 재료이다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복이 내릴 수 있는 거고. 두 번째, 끈을 놓지 못하고, 나 이거라도 아니면 먹고 살길 없고, 직장 생활 할거 없고, 이 오묘한 신의 신맛을 어설프게 봤던 애들은, 끈을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하면서 그 끈을 안 놔. 그랬을 때는 그 업보를 받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. 그렇게 해서 정상으로 살 수도 있고 정상으로 살수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, 성찰을 했던 사람도 퇴송굿을 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2년 정도 간격으로 내리 3년은 자기 몸줄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직성, 몸줄대감, 직성대감, 수호신 이렇게 같은 레벨입니다. 그 분에 대한 대접을 해서 바람을 잠을 재우는 거야. 그리고 괴문도 한 방에 다칠 수도 있고 너무 긴 세월을 제자 흉내를 낸 애들은 두 번, 세번 리터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을 또 하면서 내 신가물을 조율을 해서 평타를 시켜야 되고 끝까지 나는 제자라고 양심을 쥐어뜯으면서도 제작기를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죽어서 말명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죄업은 자손한테 가고, 그러니까 가다가 막히다가 온갖 뻘짓거리 다 하고, 정상적인 제자라면 있을 수가 없고, 하늘이 무섭고, 땅이 무섭고, 내 조상의 신명 몸치가 무섭기 때문에, 어디 가서 뭐 뻘짓거리 하고 싶어도 손을 돌돌 떨어, 정말로. 근데 나 이러다 벼락 맞을까? 이게 정상이야. 근데 아닌 거를 가니까 계속 허준은 들어오지. 1편에서 설명했듯이 나는 장군이다. 나는 뭐 천시다.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희한 찬란한 신은 다 모시고 있어. 그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.
그래서 모든 것은 그만한 경비가 들고 그만한 노력이 두 배, 세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진중하게 자기의 지금 현 상태를 성찰을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져. 나라의 경제가 휘둘려요. 정말로. 그러니까 저는 이민연애는 좀 더 올바르고 현실적이고 아무리 내가 나약해서 팔랑귀에 선택을 잘못하더라도 빨리 고치면 돼. 그러니까 이게 또 나 또 흥분했는데 제발 올바른 판단을 하자. 그래서 정상으로 살 수도 있고 정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돈과 그만한 시간과 정성이 분명히 들어가고 못 고친다. 계속 저대로 산다는 거는 허주를 10년, 20년 죽을 때까지 허주를 신인 줄 알고 그 미친 노릇을 하면서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밖에 없다. 딱 극과 극입니다. 네, 오늘 또 이렇게 설명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요. 오늘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영감이 떠올랐는데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법, 뭐 이런 거 다음에 콘텐츠로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콘텐츠에 이어서 다음 편은 나한테 맞는 만신을 고르는 방법 좋다.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